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한 주 시작 월요일인데 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.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유독 아시아 증시, 다른 아시아 증시보다도 하락폭이 좀 커서 더 아쉬움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지난주 금요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영향을 받았습니다. 한국 증시도 그러다 보니 장 초반에는 미국 연준에 대한 이슈를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하지만 아시아 증시가 어느 정도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좀 상해 종합 증시는 상승 전환을 성공을 했고요. 일본 니케이 지수도 하락폭을 좀 제한하는 모습인데요. 그거에 비해 한국 증시가 좀 약한 모습들은 몇 가지 좀 특징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현재 수급들을 살펴보면은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선물 매도폭도 줄여 나가고 코스피 코스닥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특히나 우리가 또 프로그램 매매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. 프로그램 매매에서 특히나 지수의 방향성과 큰 영향을 미치는 비차익 거래에서도 순매수가 한 800억 가까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. 물론 수량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오후장 들어서서 지수가 더 떨어지는 것은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점에서 좀 영향을 받는 것은 환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급격하게 좀 환율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진 않지만 오히려 좀 전체적인 시장 참여자들의 투심 자체가 좀 위축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의 하락세가 좀 더 두드러지는 모습이고요. 특히나 코스닥의 하락 개수가 오후장 들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지금 현재 상승 개수가 1,144개, 그다음 하락 개수가 1,334개인 만큼 굉장히 좀 중소형주들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는 결국에는 유동성이 작은 자리에서 투심이 좀 약해지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수급이 제한적인 외국인의 수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결국에는 좀 기간 조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기간 조정 이후에 좀 반등세는 그 언제 나올 것이냐를 예측해 본다라면 이번 주 후반에 있을 뭐 금통이라든가 잭슨홀 미팅을 빌미로 해서 시장은 좀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. 특히 금통위의 결과에 따라서 환율이 워낙 강세로 좀 돌아서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체크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 동안 지속적으로 지수는 좀 약세 흐름에서 반등이 언제 나오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자 시장 환율도 체크를 해야 되겠고 이번 주에 금통위도 있고 미국의 또 이 관련된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 나올지 결국에 이번 주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자 시장이 어렵지만 이렇게 떨어질 때 오히려 저희가 또 찬스를 잡아볼 만한 좋은 종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떤 거 보시는지 궁금해요. 지난주부터 좀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긴 한데요. 대원미디어라는 네네.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. 대원미디어는 애니메이션과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웹툰 관련주라고도 보실 수 있을 텐데요. 최근 MGA라는 문구 회사와 함께 아마존 사우루스에 대한 판권을 통한 문구 사업에 대해서 확장을 한다라는 점들이 좀 이슈로서 좀 작용을 하는 모습이고요. 특히나 작년 아마존 사우루스로 인해서 벌어들인 매출이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상반기 영업이익은 145억으로 전년 대비 85% 증가를 하면서 이미 작년 매출을 많이 기록한 모습이다라는 점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. 거기에 따라서 또 글로벌 사업까지도 추진될 수 있다라는 점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마존 사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6월 달까지 약세를 보이다가요. 6월 달 저점에서 이제 반등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자리인데요. 오늘도 시장 약세로 인해서 한 4% 정도 눌림목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오히려 그 자리를 이용해서 실적 좋은 종목인 만큼 좀 모아가시는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지금 시장은 좀 실적 좋은 종목으로도 포트를 편입해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실적 좋은 종목들 저희 한번 잘 선별해 보도록 하겠고요. 대원미디어 그중에서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. 오늘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시고 시장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